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 화살인가? 조준. 아, 여기까지. 오, 되게 위험한 부위에 타겟팅이 된. 안녕 스낵이들. 전과자의 장소배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과를 리뷰하기 위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오, 역시. 부산이어서 바다가 있네요.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는 급류바다. 와, 광안대교. 부산대 최대 아웃풋. 뭔지 아세요? 몰라요. 유시환 씨. 아. 유시환 씨랑 친분이 있어요? 같은 체육관에 다녔어서 형님이에요. 그 유시환 씨 학교 하러 갈 때. 기계공학. 납땜. 고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텐데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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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강제 종료? 기계관 4층. 기계관 4층. 그런데 사투리 안 돼. 와, 이 새끼야. 이게 그게 뭐가 다르다는데? 오빠야, 이거랑. 오빠야, 이게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물어요,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빠야, 이게 부산 사투리예요. 오빠야, 이게 부산 사투리예요. 오빠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오빠. 그러면 일로 와, 일로 와봐요. 대학생이에요? 네. 어디 학생이에요? 저 부산대. 무슨 과예요? 고분자공학. 예? 고분자.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지? 아, 내가 오르막에 있구나. 아, 그랬구나. 자리 바꿔요. 아, 네. 그래, 크셨네 이제. 네. 자, 사투리 하나만 배워갑시다. 그냥 제일 유명한 거. 밥 먹었나, 이거. 밥 먹었나? 니 오늘 밥 뭐 먹었노, 이거. 야, 이 새끼야. 니 오늘 밥 뭐 먹었노? 밥 먹었나, 이거랑 밥 뭐 먹었노, 이거랑 달라요. 어, 뭐가 다른 거예요? 뭐 먹었노 하면 어떤 걸 먹었냐. 먹었나 하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부산대 앞에 거의 다 왔네요. 이건 뭐지? 대학교 안에 백화점이 있네? 뭐가 필요하면은 바로 그냥 백화점에서 뭘 사시면 돼요. 아, 부산대. 되게 넓다. 진짜 크네. 이게 시작부터 오르막길이면은 나 아따. 아따는 절대로 아니야. 아, 그런가요? 몸에 힘도 불어. 야자나무가 자라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전과자가 하와이에 왔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대학교입니다. 야자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 호놀룰루 대학교. 오! 차가운 계절은 지나고 봄이 또 찾아왔죠. 벗고 싶었어요, 여러분. 봄입니다. 부산에 먼저 벗고 싶었습니다. 아, 이쁘다. 벚꽃. 오, 이 현수막들 뭐지? 이야, 좋다.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동아리 홍보하고. 동아리 홍보? 아, 새내기들. 극예술연구회. 연극동아리. 연극동아리? 네. 우리 연극동아리 갔다 왔는데. 어디요? 어? 여기 앉아봐요. 딱 두 번만 물어보겠어요. 전과자 구독했어 안 했어? 했죠. 했어요. 전과자 구독했어 안 했어? 겨드랑이 털을 제모해줘. 기계공학. 야, 너 뭐야? 너 왜 눈가가 초롱초롱하니? 몇 학번이죠? 안녕하세요. 아, 기계공학과 학과장 사무실 어디 있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학부장실. 학부장실인 것 같아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과자입니다. 저쪽으로 앉으실까요? 아, 예. 기계공학부가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 학부인가요?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KTX 타고 왔습니다. KTX 타죠. 그러한 기계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제작하고 모든 기술들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기계공학입니다. 기계는 잘 고치시나요? 사실은 제가 기계를 잘 못 고칩니다. 네. 이렇게 이거 안 하시나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요? 끄덕이라고 또 죽. 제가 오늘 수업 받으면서 뭘 진짜로 만드나요? 두 가지 과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기공학 대본, 레고 블록을 가지고 소음지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그 로봇 기구학을 배우게 될 텐데. 재밌을 거예요, 학생들하고. 예. 교수님이 생각하는 부산대 맛집? 학교 뒷산이 칼국수 맛집이었어요. 칼국수 맛집? 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뭐 야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솔밭도 많고 뭐 해서. 네. 아니 산골짜기 안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우와 뭐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뭐야? 일일 등록금, 아니 등록금이 정말 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과 발전에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요거는 제가 기념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아, 아이고. 예, 로댕 박물관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품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정품가로 팔면 레고, 레고. 400유로. 여기야! 엄마, 레고 아이가. 기계공학이 도움이 되나? 이름 뭐? 최형. 최형우? 이름 뭐고? 이승헌. 이승헌? 아, 이거 중국 사람 같다.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대학 생활 어때요? 지금까지도 술 많이. 어제 너무 즐거웠어. 선배들이 버팅을 하루에 막 30개씩 잡아주셨어. 30개? 야, 너무 재밌겠다. 오늘 과팅 몇 시야, 그럼? 원래 있는데. 금지파. 그럼 그 자리 내가 나갈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의사소통에 대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레고를 가져온 거예요.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죠. 블럭 10개 이하를 가지고 3차원 형상을 만들어요. 그 형상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조립지시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른 조가 쓴 조립지시서를 받아갖고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조가 만든 조립지시서가 얼마나 알아보기 쉬운지 여기서 발표하는 거예요. 실습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재고하자. 5분 내에 빨리 형상을 만드시고 다른 조가 보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야야 이거 누가 보면 안 된대. 그러면 내가 염탐을 하지. 책상 지정할 거야? 근데 다르게 해야 지지부터 입하셨어. 아 오케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거 있지? 모퉁이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움직이게 하고 막 완전 여러 거를 돌려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좋다 좋다. 그래 그래. 포인트 포인트. 멋있다. 역시 여자. 와 조금 어려워 보인다. 네, 잘해보세요. 끝이 다 다른 거야 여기. 이제 조립지시서 작성 시작했죠? 네. 네. 어서 작성들 하세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걸 줬대. 아 침착하게 해라 침착하게. 좀 침착하지만 빠르게. 설명서 쓴다. 내가 써야 돼. 완전 디테일한 것 같다. 회색 2 곱하기 5 납작을 왼쪽에 끼운다. 한 칸. 한 칸 왼쪽. 근데 맨 밑 왼쪽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검은색 2 곱하기 2, 2 곱하기 2를 아래쪽 오른쪽에 끼운다. 아래쪽이 아니야? 이거 위쪽 아니야? 요런 아, 항공샷? 항공샷 기준인 거지? 야, 맨 끝에 한 칸만 걸쳐서 끼운다고 저거. 맨 끝에 한 칸만 걸쳐. 야, 이런 부연 설명이 많으면 설명서가 이걸 누가 보냐, 이거? 근데 다 부산 사람이야. 저 어디 사람 같아요? 너 창원. 난 진주. 진주. 아, 거기서 거기네. 거기서 거기야. 너는 어딘 것 같아? 소리만 들었을 거야. 맞다, 네가. 연변 이쪽 같은데. 자, 조립지시서 작성이 다 끝났으면 이제 조립을 해보시죠. 어, 이 맞아. 이렇게 줘야 돼. 가보자. 자, 2 곱하기 3 파란색. 2 곱하기 3 파란색을 6명체 블록을 놓는다. 긴 쪽을 가로로, 짧은 쪽을 세로로 두고 반칙 상단부터 위 아랫바닥으로 번호를 매긴다. 1, 2, 3, 4, 5, 6, 7, 8 순이 된다. 오케이. 아래쪽 1 곱하기 2, 위쪽 2 곱하기 3. 아래쪽 1 곱하기 2. 뭐 이렇게 어렵게 놨어, 얘네는. 자, 파란색을 두고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건가? 3, 4, 5, 6, 여기겠지? 이게 위로 올리는 거야? 위야 아래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디라는 소리야? 이게 어디야? 검은색 플러스 모양? 검은색 플러스 모양이 있어? 십자가 모양의 레고가 어딨어? 안 되겠다, 없다. 자, 천천히 해보자. 흰색 2 곱하기 6 납작을 왼쪽에 끼우고 검은색 2 곱하기 6을 왼쪽 아래쪽에 끼우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래쪽 빨간색 블루 1대 1을 끼우는데 귀엽게 아, 됐어 블루베리 스무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어? 블루베리 스무디는 지역별로 다른 거 맞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오~ 살짝 부산 사람 같다 그럼 진주랑 창원이랑 김해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창원! 깜짝이야 발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조부터 발표하는데 오리지널 먼저 볼까요? 오, 우와. 뭔가 우와
비슷한데다가 좀 다르죠? 어디가 다른가요? 야, 뭔가 떡대가리 진짜 정세? 관장 같아. 절반장. 모양이 좀 다른데요? 얘기해 보세요. 또 일단 발락 부분이 없고 그냥 소설을 쓰셔가지고 이게 오 장점 짧아서 글씨가 참 예뻐요. 이제 6조 발표할 분 나오시고 까는 기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프로펠러 뺀다 하더라도 모양이 다르죠? 안녕하세요. 또 발표자입니다. 정말 적혀져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1번 어디 새내기가 감히 복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그냥 바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덕. 어디 새내기가. 두 번째, 저희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데 존재하지 않는 블록을 저희한테 포함을 시켜서 조언과 공동을 저희 저는 이 지시서를 안품 처리하기 아니 나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한테 맛집 추천해달라 그랬는데 무슨 칼국수집이 유명하다 그랬는데 산성 가봤어요? 선배들한테 얘기만 좀 들어보고 그거 거기 가서 밥 먹을까 우리? 좋아요. 가시죠. 가야죠. 나무가 되게 울창해. 이게 부산 바람 아이가 이게 시다시가 뭐예요? 세다세. 아 세다고 부산 바람 시다 시댕 시바. 새내기 활동 어때요? 하도 바빠 노니까 어제 술 먹고 복장 그대로였어. 아 어제 이 복장. 아 어제 이 복장이었어요? 네. 소리도 못 이야기 듣고 화장실에서 급하게. 학교 화장실에서 서로 뭐. 어 뭐야 이거? 뭐지 왜 이거 학교 뭐 그거 아 이거 PPL이에요? 스니커! 정말 PPL이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어집니다, 전과자가. 난 뭔가 했네. 무슨 동아리인 줄 알고. 어우. 자, 이거 따줄게. 하나씩 먹어요. 이게 바로 스니커즈 설이라고 하는 건데. 야, 스니커즈. 두드려 봐야 돼. 잘 익었어. 아니 이거는 10년 넘게 지나도 맛이 어떻게 그대로냐? 방 빠졌을 때 먹어도 너무 좋고 스니커즈 진출해? 그럼 스니커즈가 필요할 때 에너지 업! 스니커즈!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서리해. 부산을 돌아다닐 때 방 떨어질 때 그럴 때 스니커즈 꼭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니커즈와 씨앗 호떡 뭐 돼지국밥 밀면 간식으로 스니커즈 한 입 너무 좋아요. 땡큐. 갑시다. 이제 우리 밥도 먹어야 되니까. 야 이게 수많은 오르막 대학교로 걸어봤지만 여기만큼 경사가 높은 오르막은 처음이거든? 이런데 칼국수집이 있다고? 진짜로? 진짜로 맛있는 에너지바! 등산, 등반, 등교 필수템! 에너지 업! 스니커즈! 아 여기 지금 산이네 그냥? 아 근데 진짜 신기하네. 산하고 학교랑 연결돼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무슨 산인데? 부산? 일로 가는 건가? 아니 산골짜기 안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우와 뭐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뭐야? 역시 진짜 대박인데? 뭐야 친구야? 이게 거 학생이야. 같이 먹자래. 같이 먹자. 너가 사. 근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아, 네. 네 점심 시간마다 항상 붐비고. 여기를 안 와본 학생들은 부산대생이라고 말할 수 없대요. 출석하고 도망갔다가 막걸리 먹고 이제 또 가보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일단 뭐부터 좀 시켜봅시다. 네? 이모! 사장님! 예? 원래 이렇게 주문하는 거야 여기는? 아, 배려. 배려구나. 밥을 먹으려면 칼국수, 비빔밥, 국수 이렇게 밥 종류가 있고 밥 종류. 막걸리를 먹는 사람은 파전, 돌보리묵. 좋은데? 기계공학과 다닌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컴퓨터 고칠 수 있어요. 아, 이거 고칠 수 있냐?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거 고쳐달라고 한 거 있어요? 저가 군대에 있을 때 엔진을 하나 주더니 이거 네가 뜯어서 고쳐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일단 뜯기는 뜯었는데. 졸업하면 어디로 취업을 갈 생각이에요? 생산직, 공장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직, R&D로 빠질 수도 있는데. 기계공학과를 찾는 기업이 많아요? 전자, 전기 쪽으로 취업한 사람들보다 기계 전공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나노 이쪽도 어차피 다 베이스는 기계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지? 도토리모. 야, 이거 어떻게 참냐. 점심시간 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습니다. 형, 약간 스니커스. 빵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는 건 스니커스. 에너지 업! 스니커스! 이게 역시 부산 솔밭집 이 숲속에서 먹는 도토리묵이 진짜 맛있거든. 막걸리를 부르는 맛이다 아주. 이모! 살짝 부족한 것 같아. 목청 안 떠먹어. 이모! 소리를 안 써서 약간 못 알아드시는 것 같아. 이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모! 여기서 목청만 풀면 이모! 이모! 저희 막걸리 하나 주세요. 아니야? 두통 일반이라고. 이통 일반이 뭐예요? 막걸리 두 개랑 사이다 하나 섞어서.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뭐 방법이 따로 있어요? 속도가 안 빠지도록 이렇게. 오, 이제 맥주 따르듯이 천천히. 소소하게 재밌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아, 너무 좋은 곳이야. 반가워. 평소에 이렇게 먹어요? 점심시간에 반주 정도는 잠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네, 막 한 잔 정도는 딱 좋다. 부산대 MT 어디로 가요? 저희 송정이나 보통 일광 바다. 송정에 가면은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술게임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 인트로가 서울이랑 부산이랑 되게 다르다고. 게임 인트로 뭐가 다른데? 바니바니를 하면은 이제 서울 쪽 사람들은 바니바니 이렇게. 바니바니 당근. 바니바니 당근. 바니바니 너라고 지목하는데. 우리는 니. 니라고 들으니까 진짜 절대 지고 싶지 않다. 절대 지고 싶지 않다. 409 로봇 기구학. 반갑다. 정확히 뭐 배운 수업이에요? 이렇게 로봇 암이 있다고 하면 DNA를 어떻게 움직이면 이 로봇을 여기 움직일 수 있을까? 원리에 대한 그런 이론 수학 중 수학이라고요? 수학이라고? 행렬 선형 대수. 뭐 무슨 대수? 선형 대수라고 이제 행렬 계산하는. 어디 살아요? 이거 여기서 제공해준 기숙사에서. 기숙사? 기숙사랑 그거랑 다른 거예요? 기숙사는 이제 룸이 있고 그런데 기숙사는 일반 자취생처럼 제공해 준 거여가지고. 아. 근데 룸메는 있어. 둘이 뭐 같이 살아요? 안녕하세요. 학생인 줄 알았어. 되게 젊으신. 그분 닮았어. 누구요? 그 이효리 선배님 남편. 아, 이상하십니까? 오. 이 친구 누구예요? 교수님. 제 옆에 짝꿍이 교수님 이상순 닮았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 그 제가 듣기로 오늘 전과생 한 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통학한 전과자입니다. 아, 이게 지금 4학년 로봇기구학 수업이라 가지고 아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로봇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다간, 뭐 가오가이거, 썬가드, 그랑조.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조금 리뷰하고 브루블러스 포뮬라 패러독스를 배웠죠. 그리고 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는 걸 배웠죠, 그쵸? 줄여서 C스페이스라고. 아, 그리고 이제 이러한 C스페이스들을 표현할 때 이제 토폴로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좀 재밌었던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 자르거나 붙이는 변형 없이 이렇게 자그마한 변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면 사실 머그컵은 토로스랑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전과생한테 질문인데 요 소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고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저게 지금 기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요거는 기계는 아니고요. 토폴로지라는 위상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는 공이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람은? 공이랑 똑같다. 사람은 공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사람은 입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도넛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고 해서 강체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3차원 공간에 이런 로봇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요 엔드 이펙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사실 제일 관심 있죠, 그쵸? 요 끝단의 방향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요거를 표현하는 걸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C입장에서 Y 보고 X방향 앞으로 가라 하면은 Y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쵸? 근데 C가 원하는 거는 C의 앞방향, 그쵸? 서로서로의 방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디님, 이거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편집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과생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이게 4학년 수업이 맞습니까? 네, 4학년 수업 맞아요. 거의 6학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내용이 좀 너무 좀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보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와, 오, 막 애들 만들고 하는 거. 와, 여기 재밌어 보이는 거 천국이네 그냥. 오, 뭐야? 약간 정수기 같기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 의료 로봇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얘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메스, 그럼 얘가 칼 이렇게 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복강경 수술 같은 거 할 때 잡아서 놓거나 해야 될 때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잡고 있는데 그런 걸 대신 잡아주고 아니면 카메라를 잡아준다거나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저 위에 있죠. 지금 이제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러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짐이라고 봅시다. 근데 교수님, 이게 잡고 만지면 로봇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지금 조인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1번. 부드러운데.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90도로 돌려볼게요. 화살인가? 조준. 괜찮아, 괜찮아. 네, 여기까지. 오, 되게 위험한 부위에 타겟팅이 돼 있네. 유익한 정보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스낵이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대 일단 너무 외국 대학교 같다 그래야 되나? 야자나무들 서 있고 이렇게 랜드 같아. 에버랜드, 레고랜드. 첫 번째 수업은 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레고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으로 이제 로봇기구학 수업을 들었는데 또 영어가 나오네요. 이번엔 숫자까지 더해져가지고 제가 문과를 항상 다니다가 이과가 잘 맞는 줄 아는 것 같아서 이과로 전과를 했는데 이과도 안 맞아요. 기계로 이행시 해볼게요. 기계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소리하고 있네. 물리학이라는 것을 쉽고 빠르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물리. 사물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려는 학문이고 상당히 많이 답을 했죠. 한번 물어볼래요? 이 방 안에서 물체와 관련된 어떤 것들 물어보세요. 빈티는 왜 조그마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라.